안녕하세요, 코다입니다. 아침에 토스트만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? 카페 가서 아침이나 브런치 드시는 분도 많죠? 집에서 그 느낌 내보는 세 가지 식빵 요리 오늘 해볼게요. 재료는 식빵, 달걀, 베이컨, 버터, 딸기잼, 슬라이스 치즈, 메이플 시럽, 블루베리, 냉동 라즈베리, 레몬즙, 우유, 그리고 물 준비했어요. 첫 번째 요리는 베리 쿨리 프렌치 토스트. 냄비에 냉동 라즈베리 그리고 블루베리를 넣고 물을 70% 정도 잠길 만큼 넣고 끓여줄게요. 이때 메이플 시럽과 레몬즙도 함께 넣어줄게요. 그리고 양이 반절 정도 될 때까지 졸여줄게요. 이 정도로 졸여지면 식혀줄게요. 달걀을 넓은 그릇에 넣고 우유와 소금도 넣은 후에 잘 풀어줄게요. 달궈진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식빵 두 장을 달걀에 적신 후 팬에 구워줄게요. 구운 빵을 반으로 잘라 접시에 올린 후 식혀놓은 베리쿨리를 뿌릴게요. 베리쿨리 프렌치 토스트 완성! 두 번째 요리는 달걀 품은 토스트. 우선 식빵 두 장을 준비하고, 한 장만 달걀이 들어갈 만큼 구멍을 크게 내줄게요. 버터를 각 식빵의 한쪽 면만 바르고, 겹친 후 꾹꾹 눌러줄게요. 이제 오븐 용기로 옮기고 달걀을 구멍에 올려줄게요. 소금으로 달걀에 간도해줄게요. 에어프라이어에서 온도 200도, 한 8분 정도 익혀줄게요. 확인해볼까요? 이렇게 달걀 품은 토스트 완성. 마지막 세 번째 요리는 단짠 베이컨 토스트. 베이컨 껍질 부분을 잘라낼게요. 식빵 두 장을 준비하고 딸기잼을 발라줄게요. 단짠의 단맛을 담당하는 재료예요. 식빵 두장 모두 한쪽 면만 발라줄게요. 슬라이스 치즈를 한 장씩 올려줄게요. 식빵 두 장을 겹쳐줄게요. 이제 베이컨으로 빵을 감쌀게요.
가로방향, 세로방향으로 최대한 빈틈없이 해줄게요. 잘 풀리지 않게 주의하면서 할게요. 이제 에어프라이어에서 구워줄게요. 온도 200도에서 15분 정도 구울게요. 확인해 볼까요? 완성된 모습은 짜잔! 단짠 베이컨 토스트 완성! 이렇게 식빵으로 할 수 있는 요리 3가지 해보았어요. 아침으로 색다르게 한번 해볼만 하죠. 간단하지만 카페 분위기 물씬 나는 그런 아침? 하나씩 가까이 한번 볼까요? 맛있겠죠?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실 거죠?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